스카치 테이프로 아랫부분, 중간, 위를 해 주시고 맨 위에 최상위 부분은 예, 에코밴드로 묶게 주게 되게 되면은 좋다. 예. 안녕하세요. 훈적용 농원 농원지기 학풀파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네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100명의 숫자는 앞으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00명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셨던 소원과 응원, 제가 더욱더 공부해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진실된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예, 지지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나무를 심고 또 멀칭을 하고 진대를 받고 지지근 하죠. 그래서 제가 멀칭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지대하고 지지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분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A급 조경수 생산을 위해 다섯 가지 조건,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주관이 반듯해야 된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주관이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박힌 지주대와 나무를 이어지는 연결끈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주끈,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 키우시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장단점, 이런 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첫 번째 많이 볼 수 있는 게 양말목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양말목이 뭔가 잘 모르실 텐데, 농자재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니면 농약사 가셔가지고 양말목 주세요 라게 되면은 큰 봉다리로 한 봉지 주실 겁니다. 예, 링 모양인데 예,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양말목이고요. 또 볼 수 있는 게 케이블 타이 잘 하실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지분하고 땡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압박을 줘가지고 예, 땡기는 거. 예, 케이블 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사할 때 많이 쓰죠. 예, 청테이프도 쓰는데 요거는 묘목에서보다는 이제 중묘급 4점 내지 5점 좀 더 굵은 나무를 다림질 하고자 할 때, 다림질 처음 듣나요? 예, 저기 현장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예,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다림질한다. 그때 제가 이제 무심결에 이렇게 다림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다림질하기 위해서 예, 청테이프를 감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스카치 테이프. 예, 스카치 테이프 이것도 뭐 신축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잠시 후 또 추가 설명 이어갈 건데 예, 스카치 테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끈이 있고요.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스, 그쵸? 예, 마트 가서 박스 담고 예, 할 때 쓰는 빨간 끈. 그리고 예, 천연밴드가 있습니다. 천연밴드. 이건 조금 고가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예, 장단점 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양말목, 케이블타이, 끈. 요 세 가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매듭 찍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특히나 케이블타이는 당기면 되잖아요. 예,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예, 가성비가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요 세 가지의 단점이라고 하는 건 나무가 직경 생장하잖아요. 직경 생장은 나무 굳기, 예, 나무가 굵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히나 속성수 같은 경우, 이를테면은 왕벗, 뭐, 느티, 메타. 이런 경우는
2년 차부터는요, 이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미처 파고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무는 굵어지지,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라든가 끈은 압박을 가했죠. 그러니까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제가 이제 사진을 띄울게요. 여기다가. 예, 보이죠? 예, 이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예, 제가 초보자분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은, 예, 방법이라고, 예,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절연 테이프,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예, 천원 밴드, 이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가장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절연 테이프죠. 예, 저도 역시 가장 좋아해요. 예, 절연 테이프가 정말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예, 작업도 되게 용이해요. 예, 이래가지고 그냥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땡겨버리면 끊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선호하고,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카치 테이프예요. 스카치 테이프인데 요거는, 나무사랑 연구회, 예, 주영근님이 저에게 이제 추천해 주신 그런, 예,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것도 전기 테이프만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스카치 테이프 하게 되면은 이 신축성이 없을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양말목이나 끈처럼 조여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지영근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 해보니까 전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없다.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은 이 전기 테이프보다 가격 면에서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영근님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식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가격을 안 따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해보니까 전기 테이프보다는 스카치 테이프가 가격 면에서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 스카치 테이프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제가 아직 저는 이거를 시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검증 못했어요, 제가. 하지만 이제, 주영근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좋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에게, 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천연밴드예요. 천연밴드. 분 감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분 감을 때. 예, 그런 건데, 저희 또 이제, 예, 온라인 커뮤니티 나무사랑연구회 에코밴드 하시는, 예, 있습니다. 예, 밝혀달라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신 건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쉬워요. 그냥 일반 끈처럼, 예, 한 다음에, 예, 묶어주면은, 예, 끝나요. 예, 이거는 꽉 조여도 상관없어요. 꽉 조여도. 왜? 천연 재질이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자기가 자연 부식돼요. 요거는 제가 직접 실험했던 거거든요. 예,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이것도. 예, 여기 나와요. 예. 근데 이것도, 근데 가격이 요거보다는 조금 비싼 게 흠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또 사용처가 있어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기 테이프로 세 군데로 묶어져요. 하단, 중간, 그 위에. 그리고 가장 맨 위에만, 예, 이 에코밴드, 요거를 묶어줘요. 왜냐하면은 1년 차는 좀 그렇고 2년 차 같은 경우는 나무 수강폭이 넓어지잖아요. 이제 나무 가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나무 무게가 아무래도 밑에보다는 위에 쏠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지주대 맨 끝부분 거기를 이 에코밴드로 세게 묶어주게 되면은 현상이 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에코밴드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합해서 이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양말목, 케이블 타이, 끈, 요 재료보다는, 예,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아랫부분, 중간, 위를 해주시고, 맨 위에, 최상위 부분은, 예, 에코밴드로 묶여주게 되게 되면은 좋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갖고 토크도 받겠습니다. 이상 훈 적용 농원지기 학부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